가이드?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이번엔 가이드 이야기 6편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이드란 직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실 거예요. 근데 제목 보고 많이 실망하셨죠? 도대체 왜 일을 잘해도 잘려야 하는 거지? 그 답은 곧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외국에서 한국인 가이드도 해봤고 지금은 한국에서 외국인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 있나 할 정도의 손님도 있고 반대로 세상 별로인 사람도 만나게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물론 이는 가이드뿐만 아니라 서비스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에 이것 때문에 가이드를 못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더 많기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체 왜 가이드를 하지 말라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다 가이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일단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가이드를 20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창 일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 하나의 큰 재앙이 들이닥쳤죠. 그게 바로 2015년에 발생된 메르스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르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찰나에 여행사 사장님이 제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취소가 빗발치고 있어서 제 당장 다음 일정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메르스가 제 일에 이렇게 큰 타격을 주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또 문제가 그 당시에 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걱정이 된다면서 일정을 안 하면 안 되냐 파와 그래도 일정을 계속 하겠다 파로 나뉜 거예요. 근데 여행 계약서에서는 이 팀에서 이 단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행사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계속 하려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저한테 내가 왜 지금 너를 따라서 밖을 나가야 되느냐 하는데 제 입장은 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손님들이 왜 비용을 지불해서 나가야 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전부 나와서 4박 5일 투어를 진행한 후에 귀국을 하였죠. 일이 끝난 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병원 가서 링겔도 맞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에 정산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승관 씨, 앞으로 회사 안 나와도 돼요. What? What the? 아니,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메르스로 인해 앞으로 일이 올 취소가 돼서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바로 잘린 거죠. 우리는 프로랜서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도장도 안 찍고 4대 보험 그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약 4개월 동안 강제 백수로밖에 지낼 수가 없었죠. 다행히도 메르스가 사그러들자 외국인들이 물밑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K-POP, K-드라마, 즉 한류의 인기가 중국 내에서 최고조였기 때문에 한국에 놀러 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 회사를 들어가서 한 달에 30일을 일하며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였죠. 근데 또 일이 터집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는 충격이 훨씬 더 컸어요. 그 당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약 1700만 명 중 절반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잘린 거예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나름 에이스 역할을 맡아서 저는 와, 이건 진짜 내 평생 직장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여기서 회사에서 말하는 에이스란 첫 번째, 쇼핑을 잘하고 두 번째, 손님들의 가이드 만족도가 높고 세 번째, 회사 직원분들에게 애교 잘 부리는 이걸 다 갖추는 게 베스트 가이드였거든요. 근데 그럼 뭐예요? 잘렸어요. 몇 개월간 집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간 곳이 바로 저를 마카오권으로 만들어준 마카오죠. 거기서는 한국분들 대상으로 가이드를 했어요.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라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했네요. 일반적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여행 오시거든요. 근데 2019년에 홍콩 시위가 발생해서 홍콩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마카오로 오는 사람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2020년인 올해 일단 한국에 돌아와서 홍콩시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더 큰일이 발생했죠. 바로 이거! 와 진짜 제가 이쯤 되니까 아니 내가 문제인가? 내가 다니는 곳마다 재앙을 몰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약 100만 명 가이드가 한순간에 백수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집에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고 한국에 쳐들어가겠다고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또 시작이야 저 돼지새 이러고 마는데 외국인들 입장은 달라요. 헐 어떡하지? 한국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나? 여행 취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취소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도 위에 말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주변 국가와의 마찰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한 국제 문제로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월급은 없지만 일을 잘하면 수익은 꽤 큰 편이며 언어를 계속 쓸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휴가를 쓰고 여행 다니고 상사 스트레스도 없고 등 매력적인 직업이죠. 저는 여러분이 가이드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위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어요.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충격이 다르거든요. 이번 편에서 여러분들이 가이드에 대해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서 다음 편은 가이드의 매력적인 점, 장점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이드 권승관이었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